번째, 블레넨 궁전에서 바로 영국의 수상 처칠이 1874년 11월 30일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정원에서 바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한 것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업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1965년 바로 저기 보이는 성 마틴 교회의 장사되었습니다. 된 나무는요, 바로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에서 등장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리는요, 신데렐라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 메인 빌딩의 앞마당에서 제임스 본드, 스펙터와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5편이 촬영이 됐습니다. 세 번째, 저기 있는 다리는 처음에 빌딩 겸 다리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안에 33개의 방들이 있대요. 근데 빌딩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물 수위를 높여서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블레넨 궁전은 우수한 자연환경으로도 유명한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크나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일 오래된 나무는 1000년이 넘는데요. 다섯 번째, 궁전 땅 곳곳에는 숨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는 하룻밤 700파운드에 머무를 수 있는 숙소도 있다고 해요. 더 오래 지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월세 15,000파운드에 살아보시겠어요? 여섯 번째, 블레넨 궁전은 바로 유명인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궁전이 있기 전에는 영국 왕족들이 사냥하러 놀러오는 그런 공간이었대요. 그런데 블러드 메리 여왕이 자기 여동생을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됩니다.
2018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바로 1위를 운전해서 궁전으로 입장했다고 합니다. 3번 7번째 블렌앤 궁전 연간 멤버십은 28파운드 정도가 되는데요.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의 출입구가 있대요. 그래서 건물과 정원 빼고는 전부 다 공짜로 즐길 수가 있대요.